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오랜 시간 관심을 받았던 3사 합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을 통해서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에게 최근 불거졌던 혼외자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광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보통은 기업들이 합병을 하면 승계를 염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셀트리온 건은 조금 다르다고요. 네, 승계를 위해서 합병을 했다고 하면 자식이 보유한 회사가 합병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는 이런 식의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셀트리온의 합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구조도인데요. 서정진 명예회장 아래로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제약은 셀트리온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에 얽힌 회사들 중에 서정진 회장의 자녀가 보유한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11.2%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분이 최근 이슈로 부상한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들과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외자라면 상속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서 설령 지분을 물려받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걸 하면 상속법이 정해둔 상속분의 절반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 토대로 실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혼외자 둘은 합쳐서 많게는 4%의 지분을 혹은 유류분 소송으로 이게 절반이 되더라도 2% 이상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쉽게 3% 주주에 올라서 경영에 유의미한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합병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서 회장이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은 3.7%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류분 소송까지 감안을 하면 혼외자 둘이 합쳐서 자녀 1인 상속분인 0.67%의 지분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속은 홀딩스 정도만 문제가 되는 상속 대상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셀트리온 홀딩스 부분의 유류분이 설령 좀 침해 이제 나가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지배구조 개편이 혼외자 이슈에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지주사 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비상장 지수자였는데요. 네.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임원들의 지분 매입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 대신에 상장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3사 합병이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구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